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본가는 산간 마을에 있습니다. 학교까지는 몇 시간에 한 대밖에 없는 이른 아침에 버스에 타서 갔고 돌아올 때도 몇 시간에 한 번 오는 마을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렸다 돌아오는 그런 고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중 학교 수업이 끝났을 때의 이야기. 저는 다행히도 낮버스의 시간이 맞아 바로 올라탔습니다. 평일 낮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제가 사는 마을 방향으로 가는 버스 승객은 저를 포함해서 7~8명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아침 일찍 집을 나오는 저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45분 정도를 항상 잠에 빠져서 이때도 조용한 거리의 가로수를 창으로 내다보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깨닫고 보니 깊이 잠이 들었던 겁니다. 다음은 땡땡입니다. 그런 방송으로 깬 저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일곱 정도였던 승객은 저를 포함해 셋으로 줄었고 정면의 전광판이라고 할까요? 다음 정류장을 표시한 글자를 봤더니 본 적도 없는 정류장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버스를 탄 경험은 있습니다만 표시된 정류장 이름은 전혀 기억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딘가 외진 곳으로 가버리기 전에 일단 근처에서 내리려고 배를 눌렀습니다. 정차하겠습니다. 라는 기사의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창 너머로 기억에 있는 시설이나 길은 없나 하고 앞으로 굽혀 거리의 풍경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이 근방은 우리 마을에 못지않은 시골로 전원 풍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산과 자연에 둘러싸인 경치밖에는 없었고 건물도 오두막 같은 모양의 것들이 드문드문 보일 정도였습니다. 큰일 났네. 어디지 여기? 버스가 멈추고 가방을 메고 일어서자 왠지 나머지 승객 두 명도 같이 일어서더니 저를 따라 내렸습니다. 별로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내리는 것보다는 다소 든든했습니다. 우리를 내려준 버스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산간도로를 조용히 나아가 이윽고 풍경에 녹아들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류장에 세워진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시간표는 거의 쓰여있지 않았고 진행방향상 다음 버스는 빨라도 4시간 후. 그럼 반대방향 버스, 즉 시가지로 나가는 반대 버스는 몇 시간 뒤에 오는 걸까 생각이 들어 반대편 길을 살펴보니 어디에도 시간표 안내판은 없었습니다. 어? 정거장이 어디에 있는 거야? 목을 길게 빼고 여기저기를 둘러봤어도 역시나 어디에도 정거장은 없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여기 어딘지 알아요? 내가 졸아서. 돌아보니 그곳에는 허리가 굽은 키 작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백발머리의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금방 저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실은 저도 졸아서 급하게 내렸더니 반대편 정거장이 보이질 않아서. 반대 방향 버스 정거장이 없는 것을 전하니 할머니는 에? 하며 반신반의한 얼굴을 보였습니다만 보다시피 우리가 내린 정거장 말고는 어디에도 시간표가 없는 것을 깨닫자 체념과 낙담을 섞은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선 눈앞의 시간표에 뭔가 자세한 게 쓰여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자고 제안하니 할머니는 그렇군요 하고 불안한 듯 따라왔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것 같은 낡은 목조로 만든 버스 정류장. 붉은 녹두성이에 시간표를 올려다 봤더니 역시 편도 안내밖에는 없습니다. 작은 글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검지를 올려가며 자세히 확인했습니다만 어디에도 반대 버스에 대한 안내는 없어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여기서 내린 다른 한 명의 남자,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풍의 남자가 자꾸만 휴대폰을 한 손에 들고 노트북을 만지작댔는데 작은 소리로 제인자, 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걸터앉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벤치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의 남자를 두고 저는 버스가 왔던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걸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단 남자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만 계속 연결이 안 되나요? 라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도 남자는 어? 아, 전화가 연결이 안 돼. 인터넷도 안 되고 장소 검색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절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회사로 가거나 거래처로 가던 중이었을까요? 어차피 사회인은 학생인 저 이상으로 이 상황에는 가슴을 졸일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속으로 합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걸어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생이 저는 걷기만 한다면 반나절 정도는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걷기만으로도 힘이 들 것 같고 남자도 가방과 구두로 인해 장거리 이동은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라도 걸어서 돌아가는 것 외엔 모르는 이곳에서 돌아갈 수단은 없습니다. 어딘가 사람이 있다면 전화나 뭔가를 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쥐새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난 다리가... 할머니는 자기의 무릎을 만졌습니다. 분명 무릎이 안 좋은 거겠지요. 이대로 여기 있어도 방법이 없겠네. 할머니,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시자고요.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길인 건 알고 있으니까 도중에 다른 차라도 오게 되면 좀 부탁해서 얻어 타는 게 좋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택시를 불러줄 수 있는지라도 물어보자고요. 오, 역시나 사회인. 남자는 할머니를 격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함부로 왔던 길을 계속 걸으면 어떻게라도 시가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겨우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한쪽 팔을 지팡이 대신으로, 남자는 휴대폰을 한 손에 든 채 우리들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주변을 관찰하듯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 거라 봅니다. 그동안 알게 된 것은 이곳은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는 무인 마을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도 전혀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오두막인지 폐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생활감이 있는 집을 몇 채 발견해서 남자가 솔선에 문을 두드리며 주민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집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밭에는 기묘한 허수아비가 우뚝 서 있어 섬뜩했고 우리는 점점 비현실감에 휩싸여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묘한 허수아비라는 것은 보통 허수아비는 십자가 모양의 봉에 모자와 옷을 입혀 얼굴을 그린 인형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마을의 허수아비는 밀랍 인형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외모로 먼 곳에서 보면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도로 쪽, 그러니까 도로를 걷고 있는 우리를 감시하듯 모든 허수아비들이 도로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 패촌인가요, 여긴? 든든했던 남자도 반나절 이상에 걸쳐 시가지까지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느껴져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체력과 무릎도 걱정되고 저도 막상 걸어보니 이것을 반나절 이상 계속하는 것은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전방에서 트랙터라고 해야 할까요? 붉은 차체에 높이가 있는 농업에서 자주 보이는 차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침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벌써 1시간 남짓. 이윽고 처음으로 마을 사람을 만난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미소를 지었고 남자가 어이! 하며 손을 흔들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가까이 멈춘 트랙터 안에서는 얼굴이 검게 그을린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를 노려봅니다. 차림새는 농사를 짓던 중인지 간단한 흰색 바탕의 옷을 걷어붙이고 겉옷을 허리에 묶은 작업복 차림. 그리고 얼굴 인상이 너무 나빠서 순간 야쿠자라도 만난 게 아닌가 생각되어 초조해졌습니다. 그런 아저씨를 상대로도 남자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버스로 왔는데요. 라며 우리가 놓인 상황을 유창하게 설명하고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사회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심 오 하고 감탄하고 맡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의 말을 무시하듯 아저씨는 여긴 아무도 안 살아 라며 귀찮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아저씨에게 제 의견을 말할 용기도 없었고 저는 남자의 뒤에서 추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외부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전화를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적어도 택시나 뭔가라도 불러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남자는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 남자의 기백에 항복했는지 아저씨는 그럼 차 가져올 테니 걸어가고 있든지 기다리고 있든지 하고 트랙터에 타서는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차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탈 수 있는 차라는 걸까요? 남자는 됐어! 이걸로 겨우 돌아갈 수 있겠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잘 됐네 하며 무릎을 만지고 있어서 저는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걸자 할머니는 이제 다 됐으니까 힘내야지 말하며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서 할머니 무릎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천천히 길을 나아가고 있자 한 30분 정도 지나서 한 대의 경트럭이 왔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정차하더니 운전석에서 야쿠자 얼굴의 아저씨가 얼굴을 내밀면서 짐칸에 타요! 엄지로 신호를 줬습니다. 이때는 좋고 싫고도 따지지 않고 법률상의 문제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얼굴로 서로 마주본 후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의외로 짐칸은 승차감도 좋고 길이 나쁜 탓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수수께끼의 마을을 둘러보다 나름대로 그림 같은 곳이구나 하며 느긋하게 경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차가 도착한 곳은 지금까지 몇 채인가의 집을 닮은 단층집으로 아저씨는 우리를 내려주더니 불투명 유리가 끼워진 옛날 스타일의 현관문을 열고 올라가서 적당히들 쉬고 있어요. 택시 불러줄 테니까. 퉁명스럽게 복도에 놓인 검은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검은 전화기에 깜짝 놀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서니 현관 쪽 일본식 방문이 열려 있어서 그곳에서 쉬라는 말로 해석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특징도 없는 6첩 다다미 방, 상자형 TV에 접이식 밥상, 일본식 장롱에 오래된 다다미, 아주 옛날 집 자체를
재현한 듯한 집이었지만 저는 비로소 느긋하게 쉴 수 있다는 기쁨에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저씨도 말이나 인상은 무뚝뚝하지만 꼭 친척 같은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남자도 협조적이고 정말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겨우 살았어요. 이젠 택시가 와줄 때까지 할 일도 없지만 말이에요. 농담 반으로 둘에게 말을 거니 남자는 의아한 듯 복도의 아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뭔가 신경이 쓰여서. 뭐가 신경이 쓰이나 하고 아저씨를 보니 분명히 저도 뭔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수화기를 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의 말처럼 그 모습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냥 뭐가 이상한지 모르고 남자와 둘이서 흥? 하면서 갸웃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지금은 전화줄이 없어도 전화할 수 있군요 라고 중얼댑니다. 그렇다. 전화줄이 없다. 그 아저씨는 검은 전화기를 쓸 때 가운데의 다이얼을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전화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 무선 전화기처럼 검은 전화기를 만들어 파는지는 모르겠어도 제가 보기엔 역시 전화선이 없는 검은 전화기는 처음으로 보는 것이라서 남자도 저거 연결은 돼 있는 걸까? 라며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는 전화를 끊고 우리에게 오더니 2, 30분이면 온대요.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의 전화가 정말인지는 30분 후면 알게 됩니다. 저와 남자는 숨죽이듯 서로를 바라보고 정말 부르긴 한 걸까? 저 전화 진짜 연결된 걸까요?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닐까? 속삭이면서 불안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부엌에서 돌아오더니 사람 수대로 차를 가져와서 시간까지 천천히 있어요. 나는 반일 때문에 나가야 해. 택시가 오면 그대로 돌아가도 좋소. 툭 내뱉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무심코 셋 다 황급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아저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가 트랙터를 타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던 마음이 조금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아저씨의 호의를 입어 다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는 패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때 버스에서 내리지 말고 기사와 상담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만 의외로 이런 비현실을 맛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마음속에 여유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로가 쌓여 있었는지 저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고 새소리에 놀라 깼더니 주위는 완전히 저녁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에는 저와 똑같이 잠에 빠진 할머니와 남자가 누워있어서 몸을 흔들면서 일어나라며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비비면서 어? 하고 각자 잠에 취한 듯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얼굴을 보고 자기들이 빠졌던 상황을 깨달았는지 어? 하고 입을 열고는 남자 쪽은 일어나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벌써 저녁이야? 택시는? 남자는 돌아서서 제게 따졌습니다만 저도 두 사람과 똑같이 잠에 들어버려 지금 막 일어난 상태라고 전했더니 정말이야? 하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 위에 놓인 찻잔을 보더니 이거 마시고 나서 왠지 졸음이 쏟아진 것 같아. 불길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뭘 집어넣은 거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는 우리는 다시 불안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애초에 택시는 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 뒤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남자는 현관으로 뛰쳐나가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는 트랙터는커녕 경트럭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남자는 아저씨가 쓰던 검은 전화기를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전화선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화기를 들어봐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전화가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콘센트 코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식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 작정인 거야? 그 아저씨는 분명히 우리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택시를 불렀다는 것은 거짓말. 차에는 수면 유도제를 넣었다는 의심. 자동차는 모두 숨겨서 바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저씨의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도 안 들어와. 할머니는 상자형 TV를 조작해봤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가시 달린 고식조명의 줄을 당겨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엌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 내용물도 용기 같은 것이나 쓰레기는 있지만 식재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섬뜩하잖아? 라고 중얼대는 남자. 우리는 조명도 없는 어두운 방으로 돌아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이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전화는 희망이 없다. 해가 지면 야생동물과 만날 수 있으니 더 이상 걷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문단속이 가능한 단층집에 있다. 즉 이대로 여기서 하룻밤을 자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입니다만 저도 포함해 할머니도 남자도 가족이나 회사에다 오늘 중으로 연락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완전히 떨어질 무렵일까요? 얼마 남지 않은 남자의 휴대폰 화면빛이 광원이 된 상황 중 어디에선지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 둥, 둥둥, 둥. 그런 느낌의 리듬의 반복 같았습니다. 축제 같은 게 시작됐나 생각한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의 방향으로는 도로 쪽, 우리가 내렸던 버스 정류장 쪽입니다. 실제로는 아저씨의 경트럭으로 여기까지 픽업이 되어 왔기 때문에 꽤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버스 정류장 쪽에서 들려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사람이 있는 건가? 모른 척 해야 하나? 솔직히 셋 모두 지금까지의 피로와 불안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저씨라는 정체 모를 공포를 경험한 것도 있어 그 북소리 쪽에 이상한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곳에서 가만히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아직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둥둥, 둥. 그런 북의 리듬이 확실히 들리는 거리까지 가까워지더니 사람 목소리도 뒤섞여 들렸습니다. 많은 인파의 함성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떠드는 듯한 겹치는 소리. 역시 사람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나쁜 사람들인지입니다만. 살짝 보기만 할까요? 저는 이대로 화장실도 욕실도 물도 없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보다는 바깥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쪽이 좋겠다고 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마을 사람 같다면 도움을 청한다. 뭔가 이상한 집단이라면 이 집으로 돌아온다.
할머니와 남자도 전기도 음식도 없는 환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보기만 하자. 되도록 들키지 않게. 만약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치자고.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다음은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여기 남아 계시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뛰지를 못하시니까요. 만약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단은 여기로 한 번은 돌아올 겁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다리를 생각하면 그게 현명하다고 저도 찬성하고, 할머니, 되도록 빨리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조명이 없어서 할머니 표정은 모르겠지만, 알겠다, 부탁할게. 라는 약한 목소리에서는 불안감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저와 남자는 집을 나와 몸을 숙이고 도로 옆 풀숲이나 나무 그림자에 숨어서 도로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내밀고 내다본 순간, 이게 뭐야? 라고 중얼댔습니다. 도로에는 수백 명 규모의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초록불을 들고 있고 횃불 같은 것을 든 사람이 있어 소복으로 일본식 복장을 한 사람들이 북소리를 신호로 다 같이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은 고관대작의 행차 같은 엄숙함을 내보입니다만, 우리는 그 한가운데 부근에 내걸린 물체를 보고 전율하고 말았습니다. 깃발처럼 내걸린 활활 타오르는 무언가가, 그 불길 속에는 사람의 모습이 간신히 보였고 많은 사람들을 꿰어 만들어진 바퀴 같은 것이 사람들이 어묵꼬치처럼 막대기에 꽂힌 상태로 둥글게 이어져 손수레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형들인지 사람들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만 분명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한 저는 우와! 하고 놀랐고, 남자는 돌아가자! 라며 몸을 굽히고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단에게 잡힌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리가 없습니다. 저는 남자 뒤를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 돌아가는데 남자가 뭔가 겹질렸는지 우와! 하는 짧은 비명을 지르면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빠지직하는 잔가지를 밟는 소리와 남자가 넘어질 때 퍽! 하는 약간의 소리가 들렸지만 그 집단의 소리에 휩쓸려 있어서 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아야야! 하며 몸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도로에서 사람이 있다! 하고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에? 저 정도로도 눈치챌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말을 더듬고 있자 뭔가 휭 휭 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끔 텅 하며 뭔가 박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남자는 화살? 하며 놀란 소리를 냅니다. 죽여! 들켰어! 마을 사람이 아니야! 행렬 쪽에서는 그런 야만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로 쪽을 바라봤습니다만 그 집단이 들고 있는 빛 덕분에 하나하나가 뭔가 무서운 귀신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축제도 아니었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즈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단 안에서 수십 명 정도가 엄청난 속도로 어둠 속, 즉 저와 남자가 숨어있는 덤불 속으로 돌격해오자마자 우리가 있는 곳이 보였는지 똑바로 달려들어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 으아, 아파! 놔줘! 나와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만 수십 명에게 붙잡혀 눌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 곁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도깨비 탈을 쓴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은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에? 도끼?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주저도 않고 도끼를 휘둘러 남자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도끼가 남자의 머리를 가르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뭔가가 흩날리고 다시 도끼를 들더니 다시 한번 콱 하고 남자에게 박았습니다. 이따금 비치는 불빛이 아지랑이처럼 그 광경을 희미하게 비치고 나서 이번에는 도끼의 남자가 제 앞을 막고 서더니 과장된 동작으로 제 어깨에 내리꽂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었고 희미하게 눈을 뜨자 다시 도끼를 쳐든 도끼비타를 쓴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또다시 이번에는 제 얼굴로 향하여 도끼는 날아왔던 겁니다. 죽는다. 아파. 싫어. 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죽음은 싫다. 그렇게 속으로 절규하면서 순간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더니 이상하게도 다음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요람에서 기분 좋게 흔들리듯 편안한 기분이 들면서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사후 세계? 아니면 천국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저는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을 직감하고 이 기분 좋은 부유감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습니다. 다음은 땡땡입니다. 곧 도착입니다. 귀에 익은 버스기사의 방송, 독특한 버스 냄새, 안정된 엔진 소리, 좌석에서 전해지는 기분 좋은 흔들림. 저는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순간 의식이 뚜렷해지며 황급히 차 안을 둘러보니 수십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2인용 좌석 창가에 앉아있는 제 옆에는 직장 여성풍의 누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창가로 밖을 내다보니 현재에 발전된 익숙한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높은 걸 보니 아직 낮일까요? 저는 차 안의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표시된 다음 정류장은 제가 잠들기 전에 봤던 역에서 8 정거장 정도 지난 정류장 이름이었습니다. 어? 난 죽은 거 아닌가? 밤 아니었나? 그 집단은? 할머니하고 남자는? 어떻게 됐지? 어라? 저는 멍한 채 머리를 굴리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일은 모든 게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현실감이 있는 꿈이라서 깨자마자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다만 이 꿈과 같은 체험이 실은 현실에서 체험한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차하는 정류장까지 버스에 타고 있었더니 중간 정류장에서 몇 명인가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꿈속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있어서 눈이 마주쳤던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저도 모르게 말을 걸 듯한 기세로 어? 하고 입 밖으로 내버리고 말았지만 서로 다음 말은 나누지도 않고 할머니는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내릴 때 봤더니 역시나 꿈에서 만났던 배사원풍의 남자가 그 줄에 서 있었고 남자는 저를 보더니 에? 하며 놀란 표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색한 느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만 저에게는 아무래도 남성의 태도 이상으로 하나 더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머리에서 이마를 지나 코 옆까지 가는 살이 갈라진 듯한 상처 같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꿈속에서 남자의 얼굴에서는 처음엔 그런 상처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마음에 걸렸냐 하면 저는 귀가하자마자 바로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웃옷을 벗고 거울로 어깨를 봤는데 제 어깨에도 남자와 같은 살이 갈라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새겨진 곳은 꿈속에서 도깨비탈을 쓴 놈에게 도끼로 맞았던 곳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남자도 꿈속에서 도끼로 머리가 갈라졌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 이마의 상처가 저와 같은 것이라면 어쩌면 남자도 저와 같은 꿈을 꾼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살이 갈라진 듯한 상처가 뭔지는 모릅니다만 이상한 건 다음 날에는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무거운 가방을 그쪽으로 맨 것도 아니고 옷이나 속옷 자국도 아닙니다. 다만 이 자국과 할머니와 남자의 반응으로 우리 셋은 같은 꿈을 꿨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셋만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로 날려져 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버스에서 졸면서 꿨던 꿈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지만 바로 사라진 어깨의 상처와 할머니와 남자의 그 반응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정말 현실과도 같은 느낌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